뭐 그래도 짱아의 장점이라면 당하고 나선 금세 잊어버리고 혼자서도 잘 논다는 것. 허기진 마음을 빨래치기로 달래보는데. 빨래치기 되게 맛있다. 이거 줄게. 고기랑 바꿔 먹을래? 응? 아저씨, 피디 아저씨. 아저씨, 월급 많이 받잖아. 나 고기 좀 사줘봐.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. 어? 치와와들도 반응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. 느리지만 여유가 있는 걸음?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데?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 중인 이 집 터줏대감 샤방이. 샤방이가 제일 대빵이죠. 벌써 8년째 살고 있으니까. 이야,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품격과 여유 또 카리스마까지. 아이고 이뻐. 이렇다 보니 샘 많은 짱이 입구를 그냥 두고 볼 리는 없다. 아, 나도 이렇게 해줘요. 나도, 응? 나도 여보세요. 엄마, 세상에, 샤방이의 유경타 스윙. 짱이 녀석 찍소리 한번 못 낸다. 근데 너도 억울하겠지. 이게 무슨 일인가 싶겠지, 그치? 아니, 난 내가 뭐라 그랬다고. 갑자기 짱이가 좋아졌어. 누구야? 누가 내 보단 이렇게 키가 간지러운 거야? 어, 간지러. 샤방이의 카리스마에 완전 눌린 짱이 애꿎은 카메라에 괜한 바보인데. 좀 찍지 좀 마, 찍지 좀 이런 거 좀 가만 있어봐. 나 진짜 다 억울하네.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어? 저기요, 샤방이 언니 아니 샤방이 누님, 제가요 아까 그냥 놀려. 아이고, 어쩌면 좋을까. 아이고, 짱아 괜찮니? 어? 짱아야 괜찮어? 이게 웬일이니? 말 좀 해봐라, 괜찮어? 어? 아무 생각도 안 나요. 샤방이 너 아무리 터줏대감이라도 그렇지 너무한다 야. 됐어요, 아무 말도 마세요. 내가 더 비참해지니까. 엄마가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는데. 말 잘 들이. 아우, 이 드라마는 너무 슬프다. 그때 도저히 안 되겠는지 짱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. 아니 누님,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? 내가 진짜 참다 참다 가만히 있어봐.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? 얘 봐라. 아니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. 이렇게 응? 고양이처럼 이렇게 앞발로 하는 거 할 수 있거든. 진짜 해봐 그럼 해봐. 얘 말 필요 없어요. 그래도 명색이 인명구조견 감원 출신이 고양이한테 얻어 터지는 꼴이라니. 결국 도망가려다. 이번엔 아이고 양손 박수치기로 뺨까지 얻어맞았다. 아유,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. 어쭈 빨리 안 가. 아유, 이게 뭐예요? 어머, 억울해. 아이고, 억울해. 알았어. 수다! 그만, 거기까지. 이유 없이. 억울해 지금. 엄마 알지? 엄마 느낌 알지? 완전 알지? 진짜 억울해 엄마. 다시 가서 화해. 화해는 무슨 내가 뭘 어쨌다고 화해를 하래 엄마. 화해해 드립. 보다 못한 엄마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나섰지만 아이고. 불쌍한 짱아. 아이고. 아니. 왜 얘한테 맞고 나한테 그래. 오늘 정말 짱이 치면 말이 아니다. 덩치론 동네 짱하고도 남을 녀석이 어쩌다가. 아이고, 결국 닭장으로 피신 왔는데 여기도 짱아가 동네 북이라는 게 소문이 났는지 놀라지도 않는 눈치다. 아휴, 자존심이 바닥을 친 짱이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방해받지 않는 시간 속의 심신의 안정. 그런데 어머, 저 눈치 없는 수탉 한 마리가 계속 짱이 주변을 맴돌더니 급기야, 짱이 허벅지를 쫀다. 아유, 짱이야, 네 팔자도 참 기구하다. 정말 기구하네요. 난 나 따고 하지 마. 진짜 순한 거예요. 근데 이 꼬꼬닥 눈치가 없는 건지 탈기 보기에도 짱이가 만만한지. 아유, 우리 짱이 어쩌다가 이런 닭한테까지 무시당하는 신세가 됐을까? 내가 알아요. 닭도 무서워하고 고양이도 무서워하고. 짱이가 심하게 무시당해. 아니 참 무시나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. 나는 평화 그거라 그래. 평화 그런 거. 결국 뭐 짱이는 평화를 찾아서 다시 길을 나섰고 아무도 없는 마당 연못으로 입수. 아유 좋다. 자, 정산. 분풀이용인가 봐요.
아 진짜요? 맞고 나면 열나니까 들어가는 것 같아요.